빠방하이.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 귀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역시나 핫한 반응. 다들 무섭다 무섭다 해도 그만큼 재밌으신 거지. 그래서 돌아온 빠키 공포 특집. 오늘은 일본 편. 일본 귀신의 숨겨진 비밀과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좁고 무서울 수 있으니 긴장하시라고요. 소름 돋는 일본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많았던 일본.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한 번이면 목숨을 잃었죠. 학교괴담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의 요괴는 이런 자연재해의 의인화로 여겨지는데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운 나쁘게 만나면 죽는다는 결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죽었나요? 라는 질문엔 그건 악한 요괴의 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권선징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설화와 대조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은 죄다 요괴로 연결시켜 왔는데요. 그렇다보니 일본 설화나 민담엔 요괴나 귀신들이 넘쳐납니다.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가파, 이폰타타라 등 인간과 다른 형태의 요괴는 물론 사람과 외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귀신도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인간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죠. 그중 가장 구분이 어려운 건 로크로쿠비입니다. 로크로쿠비는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괴조차 자신이 요괴인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하녀를 고용한 집주인. 그 낯빛이 너무 창백해서 로크로쿠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주인은 그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옷장 뒤에 몰래 숨었는데 역시나 수증기 같은 게 나오더니 순식간에 머리가 뱀처럼 길게 뻗었다고 하죠. 깜짝 놀란 주인이 기척을 내자 목이 바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주인은 그녀를 바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매번 해고당하는 슬픈 삶을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안타깝게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임팩트 있는 외형 때문인지 악역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뱀이 인간화된 것으로 밤마다 사람들을 해친다는 썰이 많죠. 이보다 독한 버전은 누케쿠비.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분리되는 유형의 로크로쿠비인데요. 밤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습격하여 피를 빨아먹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머리가 둥둥 떠다닐 때 몸을 숨겨놓으면 몸을 찾지 못해 어쩔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목이 길어 슬픈 길인. 아니 요괴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거미. 거미 요괴의 비주얼은 미쳐버렸죠. 이 요괴의 이름은 조로구모. 나이는 400살 이상으로 아름다운 미인으로 등갑한다고 하는데요. 미모는 보는 자로 하여금 첫눈에 매료될 정도의 절세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 미모로 남자를 유혹해 폐가로 들이고 거미줄로 감싸서 잡아먹는다고 하죠. 하지만 섬뜩한 외모와 달리 은근 절절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 옛적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먹잇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조로구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폭포 근처에서 도끼를 빠뜨리는데요. 이를 본 조로구모는 남자의 도끼를 거미줄로 낚아채어 되돌려 주었다고 하죠. 자신을 도와준 여인에게만 한 남자는 다음을 계약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승려는 조로구모의 정체도 알려주는데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남자는 조로구모라도 상관없다며 그를 만나러 폭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는 결말. 뭐 열린 결말이긴 한데 죽지는 않고 평생 아름답게 사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화 도로로에서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숲속에서 남성의 생기를 마시고 살고 있던 조로구모는 어느 날 인간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인간 여자로 등갑한 채로 마을로 내려오는 도중 쓰러지는데요. 이때 야지로라는 남자가 발견해 구해주죠. 이렇게 구해줬는데도 조로구모는 잡아먹을 생각으로 집에 머무르는데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보살펴주는 야지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하지만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던 둘은 함께 탈출을 시도하고 그 후 조로구모도 살인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괴라면 대부분 절대악으로 그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무서운 비주얼의 조로구모를 좋게 표현하다니 의외네요.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 와우. 이 귀신은 후타쿠치 온나로 입이 두 개입니다. 누구라도 한눈에 반할 절세미인이지만 뒤통수 또는 정수리 쪽에 커다란 입을 숨기고 있죠. 머리카락을 촉수처럼 사용하여 뒤통수의 입으로 몰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있는데요. 일본 어느 시골 마을에 숯을 만드는 가난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워낙 가난한 데다가 구두쇠라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밥을 많이 먹지 않으니 아내로 삼아달라는 여자 가 등장하고 이 둘은 부부가 됩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밥을 전혀 먹지 않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먹는 것에 두 배 이상의 쌀이 없어지고 살림은 갈수록 쪼들려가는 거죠.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 몰래 부엌으로 숨어드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내가 가마솥이 넘치도록 쌀을 붓는 거죠. 그리고는 밥이 한가득한 가마솥을 방으로 들고 가는데요. 열심히 주먹밥을 만든 뒤 묶어놨던 머리를 풉니다. 그 순간 뒤통수에 숨겨져 있던 입이 튀어나오고 순식간에 모든 밥을 집어삼킵니다.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난 남편은 무섭지도 않은지 노발대발하는데요. 후딱구쳐 혼나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산으로 납치해갑니다. 비가 와서 잠시 미끄러진 틈을 타 겨우 도망나온 남편. 그 후로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하지 않고 착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구박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귀신은 물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를 죽여야만 자신이 도망갈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계곡은 귀신 천지. 하지만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귀신들까지 넘쳐나죠. 먼저 바다 귀신인 우미보즈. 우미보즈는 바다의 스님이란 뜻인데요. 시커멓고 거대한 대머리 형상으로 그 크기는 무려 수미터에서 수십미터에 달합니다. 어두운 밤에 주로 나타나 선원들을 해친다고 하죠. 우미보즈는 그 크기가 워낙 거대해 바다의 자연현상 혹은 주민들의 환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뭐 여기까진 사람 귀신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물고기, 동물들도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물고기와 동물들은 인간들에 의해 끔찍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 악령들이 많다고 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래 귀신인 바케쿠지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불 등의 재난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바닷속 뿐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 육지도 안전하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땅 상어인 치즈삼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즈삼매는 말 그대로 땅 속에서 사는 상어라는 뜻으로 징지느러미를 땅 위로 내놓고 흙 속으로 헤엄치다가 부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상어요괴라고 합니다. 왠지 영화 불가사리가 떠오르네요. 이런 귀신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이건 약과입니다. 끝판왕은 혼종요괴이죠. 얼굴은 귀여운 강아지, 몸통은 뱀, 날개는 메뚜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일본에는 이런 요괴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중 우기는 소의 얼굴에 거미의 몸을 하거나 원숭이의 얼굴에 소의 뿔, 호랑이의 몸을 한 형상의 혼종요괴인데요. 보통 인간으로 둔갑해서 사람의 그림자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빼앗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죠. 우기와 비슷한 요괴로는 소에서 태어난 쿠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이 요괴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후단이 죽기 전에 내뱉은 예언은 무조건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주로 전쟁의 발생이나 그 전쟁의 패배, 전염병, 자연재해 등 한 나라가 몰락할 수준의 예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단이 태어나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단의 실물 박제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후단은 러시아 전쟁을 예언하고 숨이 끊어졌다고 하죠. 나가사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내려오다가 이사 중 정체불명의 이유로 분실됐다고 합니다. 혹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쿠단은 없을까요? 무섭긴 하지만 중독성 있는 귀신 이야기들, 다음엔 중국 귀신들을 알아볼까요? 웨수야 날아올라라. 마무리. 아직 소름 돋는 한국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괴는 무서웠다.